목이 안 좋아가지고 최대한 해볼게요, 님들. 자, 루시리스. 오케이. 그러면은 비루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자벨. 나이스. 모래를 만들면 되니까. 벌써 시너지 하나. 1-1 레전드. 아, 비만타요님 고맙습니다. 롤렛 결과는 좀비 나온 날 입대한 탑박입니다. 이제 폰스입니다. 크크 같은 분대원 라우라님은 운전병으로. 아, 저 라우라님 이제 매니저분이신데. 아, 맞아, 둘이 군대 같이 갔죠. 아이고, 어때요 군생활이 좀? 아, 같은 부대로 갔어? 아예? 라우라님 전화 왔었는데 둘이 아예 같은 부대예요? 아, 훈련소만 갔고. 정말 자대는 보통 갈리지. 후반기가 좋구나. 총잡이 괜찮을 것 같아요. 템도 나쁘고 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연운이나 곡궁 뜨면은, 아니 무조건 연운? 그 갑옷이나? 돈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레드도 진짜 좋단 말이야. 이게 좀 애매해. 곡궁 하면은 일단은 의외로 이게 좀 애매해요. 일단 처치해주마. 일단 루시우는 좋은데 곡궁은 얘가 맞고 레드로 가야겠다. 이거 연운이나 이제 갑옷을 골라야 되는데 일단 뭐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회전 초밥에서 지금 패는식으로는 못 가겠다. 야, 2성대 1성인데 지면 레전드. 와, 저 방금 관략근. 와, 방금 똥 나올 뻔했어. 긴장돼가지고. 아, 진짜 살 뻔했어, 진짜로. 슈가 낫겠다. 갱플 너무 구려. 시너지가 좋은 거지. 갱플이 좋은 게 아니야.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고연포는 좀 아깝다. 루시안한테. 이거는 레버블 안 한 게
풍자비하려고 레버 반했어. 총잡이는 랩업 안 하는 게 국룰이거든. 뭘 먹지? 와 이거 무슨 거 좀 억울할만한데? 얘 입장에서? 연승 끊겨가지고? 좀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레드를 지금 맞추고 이 총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음전자는 최대한 아껴야겠어. 왜냐면 연운이랑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해적 시너지? 미친 짓이에요. 아트? 나 아트 완전 바보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쟤 피가 차냐? 저게 귀족 시너지인가? 와 잠깐만 설마 전부 페어야? 아니 잠깐만 아니 총잡이는 랩업 하면 안 돼. 총잡이 할 거면 총잡이는 골렘 다음 스테이지 빵 리롤 그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카사디는 좋은 챔프라 계속 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갱플 왜 안 사냐고? 이게 갱플 랭크예요. 근데 잡는 건 문제 없어. 레드 있어서.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야수지사부
여기서 돈 나올 수도 있어서 아직 안 팔았지. 이러면은 카사딘 파는 걸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이온? 하나는 이온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얘 왜 이렇게 잘 나와 가붕이. 아니 씨발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오고 왜 가붕이만 나와. 그 다음 연운으로 루덴 만들려. 근데 루네인보다 요새 초가스 많이 쓰잖아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뭐냐 침묵. 가붕이는 사고 싶거든? 그럼 얘네 둘을 팔자. 가붕이는 삼성각 볼만한 것 같아. 기사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아니 형 검.. 총잡이 어차피 빈자리 많냐? 피오라 좋아요. 자 이런 막 검사 갈까 존나 고민되잖아. 고민 안 하면 돼요. 드레이븐 안 사면 됩니다. 이러면은 연운. 아 연운이네. 복궁 머리로 그 뻥카치는 거 그거 충돌났다. 원래 연운이었어요. 복궁 먹는게 아니라. 고민돼. 고연포 주고 싶어.
전 강등 가면 별로 안 좋아해요. 다음날 리롤 좀 해야겠는데 이거? 아 근데 가붕이는 약간 좀 애정가서 솔직히 팔면은 이득이긴 한데 이 녀석이 어디까지 날뛰는지 한번 보고 싶어. 가붕이 하나씩 정리해야겠다. 미안해 가붕아. 너 진작 정리했어야 됐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해. 너를 쉽사리 정리하지 못했구나. 여기서 3원이 나온다면 널 버렸겠지만 널 아직 버리지 않겠다. 갱플 이성이지? 아 줄 건 줘야지. 솔직히 갱 3은 좀 힘들 것 같아. 자 강등검을 안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이거는 무조건 침묵이랑 연동돼야 돼. 그래서 그래요. 다른 이유보다. 그러면은 리롤하고 레버파야겠는데? 아니다 레버파고 리롤하자. 리포를 확률을 좀 높여보자. 한번 더? 초가스 팔고 하면 되니까. 스웨인? 일단 이거 내리고 이건 맞는데 그 쌍파이크를 쓸까? 존나 좋네. 아 제자 아니에요. 스승입니다. 친근한 스승이에요. 제자 같은 스승. 아 이거 총잡이 안 나오네. 레벨 7을 일부러 안 찍는 건데 지금 7까지 찍어버리면 영원히 안 나올까봐. 스웨인까지 팔아가면서 굴렸는데 하나가 안 나온다고? 이제는 돈 못 쓰겠다 이거.
아, 근데 연승 중이라 돌리고 싶은데. 지금 한 번만 돌려? 돌려. 좋았다리. 그러고 갱플 말고 루시안 두 개 넣을 거 그랬나? 드레이븐 팔고 10원 보고 싶다. 그럴래? 그래? 일단 보자. 지금 팔아도 안 늦으니까. 아니 연은보다는 약간 이거 벨트 먹어서 그 지크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침묵은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아 씨발 좆됐다. 아. 비만타운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롤토체스 재밌겠다. 아 이거 곡궁 기다려. 일단은 홈경기니까 팔아. 여기 돈 줄게요. 아 삼암살자는 너프도 많이 돼가지고 별로예요. 연승이 끊긴 건 아쉽지만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갱플 삼성, 루시안 삼성밖에 없었는데 기대값이 지금 돌렸을 때 존나 떨어져가지고 오 야스오만 나오면 되겠는데 레벨 7대? 갱플 삼성 볼만한데요 이러면? 갱플 삼성에 여기 야스오 들어가고 여기 드레이븐 들어가면 딱일 것 같은데? 곡궁도 하나 더 있겠다. 망상 아니야. 어 이왕이면 야수 2성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1성보다는 2성이 낫지. 카나브레 템 4개 오바야. 5개 써야 돼. 돈 알차게 모았다. 이거 두 스테이지만 더 째야지. 체력 60%니까. 연은 두 개. 돈 나오면 레전드. 아, 연호 하나 뜨냐? 씨발 한 세 방울 나와주지 이왕 주는 거. 아 솔라리 개너프 됐지?
와, 나 솔라리 갈 뻔했어. 한 번만 더 찰까? 배 찢어지겠지? 한 번 더? 찐막? 그래, 한 번만 더 째? 아, 두 번만 더 째게요, 님들. 아니, 드래곤까지 째면은 지져져요. 아, 그건 안 돼. 아니, 지더라도 좀 쨍단 마인드인데, 지금. 일단, 제트 타 얻었거든요? 야, 어차피 진 거 한 번 더 째. 어차피 진 거! 이 다음에 자동 랩업이야. 그때 돌려. 째! 이 다음 자동 랩업 되면 돈 존나 많잖아? 돌려. 드레이브 2성에 야스오 2성 찍어. 블리치 배치 좀 바꿔라. 어? 아, 그브, 아까도 그브 끌어놓고 이 자식이 이거, 어? 간지러워. 어, 그브 빼고 미포 2성 올리고. 1성은 좀 쓰기, 그래. 근데 2성은 내가 써준다. 드래곤까지? 안 돼. 여기서 더 째면 죽어. 드래곤까지 째면은 죽어. 아니, 미포는 템이 별로라서 미포 가는 거 나 안 좋을 것 같은데. 고궁으로 고연포 가는 게 안 나? 아, 씨발, 미포 무조건 먹었어야 되는데. 야소, 미포 떴거든, 일단은? 나 찾을 게 있나? 랩업이 안 났나? 그래, 나올만 했는데? 솔라리 너프 돼가지고 파이크한테 총검은 별로란 말이야. 어, 제국 하나 넣으려고. 스웨인 같은 거. 아, 근데 얘 가해는 진짜 별로야. 아니, 지금 블리치한테 끌리는 게 미포가 베스트예요. 여기 중에 끌릴 애가 없어.
아, 갱플 삼성이라 갱플이 딜 넣는 게 더 세요. 여차하면 얘 넣어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루덴? 아 루난이라 그러나? 드레이븐 줘야겠다. 그럼 너 소호천사 해? 솔직히 죽이 싫었는데 이 다음 회전초밥 때 가 없겠다? 저도 얘 미포에 힘 실어주지 너를 연운에서 그 쇼진 파이크는 안 할 것 같아. 일단은 이거 그래 루시우 주고 나서 살 거예요. 아 나 드레이 잠깐만 제국 버프 들어가면 얘 줄게. 됐어. 제국 버프 안 들어가면은 얘 주려고 그랬어. 카를로스는 제국으로 들어간 거지 딱히 의미 없어서 한번 돌리자. 이거 어차피 쟤 죽겠다. 아 이거 제발 몇 개 뺄까? 차라리 야소를 두 개 올리고 총잡이를 뺄 거 그랬나? 패치되니까 게임 존나 잘 풀려. 와 오늘 성적 뭐야? 제일 낮은 게 3등? 아 4등 1411이야? 와 이거 아트 존망 게임 아니게 되니까 여러 개 쓸 줄 아는 게 좋긴 하네. 근데 방금 운이 존나 좋았어. 근데 솔직히 삼성도 존나 잘 떴고 거기서 터진 것 같아. 역시 총잡이는 사팔이야. 리얼 깨달음님 발풍. 레벨 4의 경험치 8대 빵리롤 이게 존나 핵심인 것 같아. 진짜 잘하시네요. 그때까지 쳐맞든 이기든 돈 존나 모았다가 레벨 4 경험치 8대 빵리롤 하면은 망할 수가 없어.